오랜만. 와, 나 여기 대체 얼마 만이야?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다들 다시 만나서 진짜 반가워. 나 진짜 오랜만에 오느라고 궁금러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뭘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온건안 비밀. 우리 못 보는 동안 다들 뭐 하고 지냈어? 나는 요즘 새롭게 화장품 브랜드도 런칭하고 그리고 뭐 일도 하고 이러면서 평소랑 똑같이 바쁘고 한가하게 지냈어. 또 내가 뷰튜버잖아. 그래서 왓츠인마이백에 진심인 거 알지? 특히 뷰티에 관심 많은 궁금러들 주목해줘. 그럼 돌아온 아름송이의 가방 구경하러 가자. 출발. 짠. 오늘 내가 가져온 거는 발렌시아가 르카골백인데 요즘 Y2K 무드가 다시 유행을 하면서 작년부터 이 발렌시아가 르카골백이 엄청나게 핫했었거든? 나도 고민을 하다가 좀 느지막이 샀는데 아직까지도 엄청 잘 메고 있는 그런 가방이야. 그러면은 여기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하나씩 꺼내서 보여주도록 할게. 짠. 일단 핸드폰인데 이거는 핸드폰 말고 내가 케이스를 좀 자랑을 하려고 보여주는데 내 케이스를 진짜 엄청 탐내는 분들이 많거든? 네, 요거 케이스랑 그립톡은 내가 쿠팡에서 따로 사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다니고 있어. 내가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그립톡을 껴서 다니거든. 그래서 이렇게 내 키티 케이스와 키티 그립톡이야. 귀엽지? 그리고 요거는 내 지갑인데 내가 지난번에도 핑크색 지갑을 한번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요거는 구찌랑 팔라스랑 콜라보한 건데 디자인보다는 내가 일단 이런 핑크색을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들고 다니기 위해서 카드만 몇개 꽂아가지고 이렇게 잘 들고 다니고 있어. 짠. 그리고 핸드크림인데 내가 손이 엄청 건조해서 여름에도 항상 이렇게 핸드크림을 필수로 가지고 다니거든? 요게 르페르소나 제품인데 미스틱 로즈 향이라고 약간 은은한 꽃향이라서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잘 바르고 있어. 그리고 이제 가방 속에 또 하나의 가방인 파우치를 보여줄 건데 내가 원래 수정 화장용으로 화장품을 잘안 들고 다녔거든? 근데 요즘에는 밖에서 약간 오래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항상 이렇게 수정용 화장품을 가지고 다녀. 요거 3C에서 옛날에 뭐 사고 받았던 파우치야. 그러니까 이렇게 화장품 사면은 그 사은품으로 나눠주는 파우치들 잘 챙겨놓으면은 쓸데가 아주 많아. 일단 첫 번째로 쿠션. 롬앤의 베어 워터 쿠션인데 엄청 촉촉해가지고 수정 화장용으로도 괜찮고 또 피부 화장을 두껍게 안 하는 궁금러들이 있으면은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요거는 탈리다쿰 립밤인데 진짜 귀엽게 생겼지. 약간 살짝 투명한 코랄빛의 립밤이 들어있는데 비건 뷰티 제품이라서 또 안심하고 쓸수 있고 입술에 발랐을 때 살짝 그 플럼핑 효과가 있어가지고 뭐 그냥 생얼에 발라도 좋고 메이크업 한 후에 위에 덧발라도 좋은 그런 제품이야. 그리고 오늘 바른 립을 두 가지를 챙겨왔는데 요거는 에스쁘아 제품인데 내가 요즘에 또 촉촉립을 엄청 좋아하거든? 요즘 촉촉립이 또 대세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주 바르고 있는 촉촉한 제형의 틴트야. 내가 요런 코랄 컬러들 좋아하고 잘 어울려서 약간 요런 오렌지 코랄이나 핑크 코랄이나 그날그날 바르고 싶은 컬러 골라가지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발라주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힌스 아이섀도우인데 사실 이제 바깥에서 수정 메이크업 할때 화장품 일일이 다 챙겨 다니면서 수정해주는 게좀 힘들잖아. 나는 요런 음영 컬러의 섀도우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거든. 그러니까 요런 음영 컬러 섀도우 하나만 챙기면은 뭐 눈썹도 수정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아이라이너나 눈가 음영 그리고 쉐딩? 입술 음영 같은 거를 하나로 다 손봐줄 수 있어가지고 엄청 매트한 컬러의 음영 섀도우랑 그리고 만능으로 쓸수 있는 조그만한 납작한 브러쉬 하나를 챙겨 다니면서 여기저기 좀 수정을 해주고 있어.
내가 이 아이섀도우로 밖에서 수정 화장 하는 거를 살짝만 알려준다면, 이런 코 쉐딩 같은 거는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로 하기 힘들잖아. 그럴 때는 얘를 그냥 이렇게 손가락에 묻혀서 할수 있거든? 얘를 손등에 좀 덜어낸 다음에, 섀도우다 보니까 발색이 좀 세단 말이야. 그래서 손등에 덜어서 약간 이렇게 코끝이랑 콧망울 중심으로 이렇게 쓸어주면은 좀 중안부가 짧아지면서 코끝이 동글동글하게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런 납작한 브러쉬에는 살짝만 묻혀서 애교살 이렇게 음영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눈썹이 지워졌을 때 이렇게 눈썹을 채워준다든지, 이렇게 입술 밑에도 쓸어서 조금 더 입술을 도톰하게 보이게 해줄 수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 자그마한 파우치에는 정말 별게 아닌데 머리끈이 들어있거든? 또 이제 여름인데 바깥에서 헤어스타일을 바로바로 바꿀 수 있게 이런 큰 머리끈. 큰 머리끈은 그냥 이렇게 내가 하나로 묶거나 똥머리 할때 있지? 이렇게 똥머리 할때 많이 쓰고, 이런 조그만 머리끈들은 내가 요즘에 가끔 너무 더울 때 머리를 좀 따가지고 앞으로 내리고 다니거든? 고를 때 이렇게 조그만 머리끈을 사용을 해가지고 머리를 따주고 있어. 내가 자랑을 하나 하자면, 내가 진짜 키티를 정말 좋아하거든? 봐봐. 이렇게 차키까지 이렇게 키티고, 그리고 사실 여기도 있어. 멋있지? 왜냐하면은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어릴 때부터 키티를 진짜 좋아했는데, 약간 그때는 남 시선을 많이 의식을 해가지고 내가 그거를 마음껏 사고 싶은 것도 많이 못 사고, 그리고 학생이다 보니까 돈도 많이 없었고 이랬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제 또 30대고 성인이잖아. 내가 아마 이럴라고 어른이 된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고 싶은 키티 용품들 다 사고, 이렇게 온갖 것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집에도 더 많은데 일단 오늘 가방에는 요만큼밖에 없네. 짠! 그러면은 내 가방 속 제품을 내가 다 공개를 했어. 여기까지야. 궁금러들 다시 만나서 내 애장템들 소개하니까 되게 신나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내가 데려온 핫템들을 하나씩 소개해줄 시간이야. 나 컴백한다고 궁금러들이 좋아할 만한 걸로 잔뜩 알아왔거든? 다들 끝까지 봐줄 거지? 빨리 보여주고 싶다. 얼른 보러 가자. 그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